네, 블랙홀은 빛까지 빨아들이지만 특이하게 X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외 과학자들이 X선을 거의 내뿜지 않는 이른바 침묵의 블랙홀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까지 빨아들이는 블랙홀. 우주에 홀로 존재한다면 우리가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대부분 다른 항성과 짝을 이루며 존재해 그 흔적을 남깁니다. 블랙홀은 이웃한 항성의 물질을 빨아들이는데 그 물질은 마치 변목 현상처럼 블랙홀 입구에서 원반을 형성하면서 서서히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강한 X선이 튀어나오는데 과학자들은 이 X선으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최근 스페인 과학자들이 X선을 방출하지 않는 침묵의 블랙홀을 처음으로 찾아냈습니다. 이 블랙홀은 지구에서 8,500광년 떨어져 있는 항성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질량이 태양의 10배에서 16배에 달하는 거대한 항성은 시속 1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성의 적도를 중심으로 표면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블랙홀이 이 항성 고리의 물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회전하는 항성의 높은 각 운동량이 블랙홀 입구 원반에 전달되면서 대부분 물질이 블랙홀로 흡수되지 않고 원반에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X선이 거의 방출되지 않는 침묵의 블랙홀 형태가 된 겁니다. 엑스레이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블랙홀이 더 많이 있다면은 그동안 우리는 그 블랙홀들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그 얘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실제 블랙홀의 개수는 우리 은하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스페인 과학자들은 항성의 존재를 이용해 이웃하고 있는 원반의 중심 물질의 질량을 추정했습니다. 태양 질량의 3.8배에서 6.9배 사이로 나타났는데 이에 근거해 이 물질을 미니 블랙홀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블랙홀은 보통 태양 질량의 3배에서 10배 사이의 미니 블랙홀과 100만 배에 달하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 이 둘의 사이에 해당하는 중간 질량 블랙홀로 구분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